반갑습니다. 오늘은 베이스 주법 두 번째 시간, 후 베이스, 즉 뒷꾸밈 베이스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하실 하모니카도 C 하모니카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꾸밈 베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혀의 상태, 에 상태에서 점썰과 점미만 혀로 막고 도만 소리가 나게끔 해 보겠습니다. 입 모양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혀를 붙여 볼게요. 하모니카에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썰과 점미 점솔 점미 점솔과 점미를 혀로 가볍게 막고 또만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에, 흐, 에. 자, 이 상태는 혀가 점썰과 점미를 막은 상태고, 흐 상태는 도와 점썰과 점미가 다 열려 있는 상태죠. 혀가 윗니 아랫니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혀가 떼졌다는 거죠. 혀가 하모니카에 떨어져 있는 상태죠. 흐 상태가 반복해 봅시다. 에, 흐, 에. 다시 가죠. 에, 흐, 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호흡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에, 흐, 에. 계속 호흡은 나가면서 바람으로 계속 호흡이 나가면서 에, 제가 원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원하지 않는 소리. 에, 흐, 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모니카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에, 흐, 에. 청취하시는 분들이 일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붙였다가 떼고 다시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혀를 붙였다가 뗐다가 다시 그 자리를 붙이는 거. 자, 그러면 첫 음이 정확해야 되겠죠? 도, 그 다음에 소리가 도와 점솔과 점미가 나고 다시 도가 나고.
지금 하는 연습은요, 베이스 주법의 뒷꾸밈, 즉 후타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 흐, 예. 정확하지 않는 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정확하지 않는 소리. 자, 다시 돌아왔는데 앞에 소리하고 뒤에 소리가 다르죠. 그렇게 하면 정확한 베이스를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에, 흐, 에. 앞에 소리가 떨어져도 다시 붙일 때 똑같은 소리,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혀가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행위를 계속 영상에 보내주는 이유가 정확하게 귀로 익히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의 영상을 청취하고 보시는 분들이 나름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영상, 동영상의 한계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공부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에, 흐. 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저의 혀를 잘 보세요. 에, 흐에. 뒷부분이 조금 빨라지죠? 자, 에, 흐에. 자, 여기서 호흡만 좀 얹어주면. 이 소리가 바로 베이스를 뒤에다 붙인다고 해서 뒷꾸민 베이스 또는 후타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는 두번 이상 진행이 돼야지 곡의 흐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을 적용해 볼게요. 에, 흐에, 흐에. 자, 에, 흐에, 흐에. 에, 흐에, 흐에. 뒤에도 계속 호흡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에라는 소리가 길게 뻗어나가죠. 자, 끊기는 소리. 자, 100점짜리 베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자, 항상 호흡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에다 붙이는 베이스, 즉 전타 베이스, 앞꾸민 베이스와 베이스를 뒤에다 치는, 즉 뒷꾸민 베이스 또는 후타 베이스를 어떤 곡에 적용을 시키는지는 두 가지 베이스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테크닉은 뭐죠? 앞에 친, 앞베이스죠? 베이스를 앞에다가 붙인 전타 베이스 또는 아쿠민 베이스죠? 후타 베이스. 이 베이스는 뭐죠? 뒤에다 붙인 후타 베이스 또는 뒷꾸민 베이스라고 합니다. 물론 곡마다 전타 베이스와 후타 베이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는 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고향역이라는 곡.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앞으로 거기에 세밀한 부분들은 천천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후베이스입니다. 뒷꾸민 베이스, 베이스를 뒤에 치는 거. 다시 에, 흐, 에, 에, 흐.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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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베이스, 전 베이스, 그 다음에 후 베이스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치는 베이스. 후 베이스. 질문. 드럼 하시는 건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자, 드럼 하시는 행위만 다를 뿐이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드럼 하셔 볼게요. 레를 기준으로 레, 점, 시, 점, 라가 되겠죠? 예, 드럼 하시면서 드럼 하시면서 에 후에 후에 그러면 내불고 들어마시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도도 렐레 도도 렐레 에 흐예 흐예 에 흐예 흐예 자 호흡을 좀 붙인다면 전타 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아쿠민 베이스, 즉 전타 베이스 똑같죠? 자.
다음 세 번째 시간은요, 전타와 후타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